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와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델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동물의약품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이 한국 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 규모로 형성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 원 수준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2% 수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약품 시장이 매년 5%의 연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최근에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동물의약품 시장에서는 산업이 이제 성숙화되면서 고령화와 관련된 질환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치료제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제 바이오노트, 프리시전 바이오, GNT 파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동물의약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여기에 한국 기업들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많은 기업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노트부터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노트 가장 먼저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가 아까 1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로벌 진출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진출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동물의약품 수출액이 383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적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국내에서는 3위 수준이고요. 이제 동물 체외 진단 키트 개발 업체 중에서는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80개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 영업망을 구축한 상태이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는 직영 거점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노트는 고유의 유전자 제조합 항원 항체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 시약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제 항체를 자체적으로 개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진단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바이오 리액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뭐 항원 항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배양 시스템을 도입해서 낮은 단가로 일정한 품질의 항체를 대량 배양할 수 있어서 원가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이제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생화학 진단으로도 영역을 넓히고요. 이제 동물 진단 시약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인체 체외 진단 시약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예정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진단 쪽에서의 바이오노트 만나보고 왔고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한 지 2년도 아직 안 된 어떻게 보면 좀 신생 기업이고 이어서 다음 기업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인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동물용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좀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네. 이제 수출 쪽에서 역시 강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 기준으로 국내 9위에 위치해 있긴 한데요. 동물약 뭐 기준으로요. 임상 화학 진단 제품 엑스디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엑스디아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크기의 소형 임상 화학 플랫폼인데요. 총 27개의 체내 성분을 검사할 수 있고 또 이제 빠르게 다양한 항목을 동시에 검사하고자 하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뭐 종합 검사, 수술 전 검사, 전해질 검사, 간 검사, 신장 검사 등 총 11종의 카트리지를 공급해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이제 이 프리시전 바이오가 미국의 글로벌 동물 진단 기업 안텍과 15년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동물용 이제 임상화학 검사기 및 카트리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미 시장 수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쪽에 이제 쓰이는 진단 키트를 영위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진단 키트 쪽을 특히나 좀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뭐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진단에 대한 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사례를 들자면 최근 산업동물 쪽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돼지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돼지들에게 약간 뭐 병이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병의 경우 이제 과거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갈 때 이제 40년 가량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감염되면서 범위를 넓혀갔는데 이게 이제 이후 유럽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이제 시간은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와 유럽
100배에 비해서 훨씬 가까운데도 이 시간이 엄청 단축됐을 만큼 이게 운송수단 등의 발달로 해서 질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질병 진단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뭐든 좀 빨리빨리 하고 뭐 급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성격들이 이제 제품에도 반영이 돼서 질병 진단에서도 굉장히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진단 키트 쪽 함께 살펴보고 왔고 그렇다면은 반려동물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고산업 안에서는 저희가 좀 특별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반려동물 최근에 정말 반려인들도 많아지고 뭐 그죠. 굉장히 막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반려동물 시장이 산업동물 그 시장 비중을 넘어섰다 뭐 이런 분석도 있겠는데 일단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이 고령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관련된 질병 그리고 뭐 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 기업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는데요. 먼저 이제 GNT 파마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용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치매인데요. 쉽게 말해서 치매 치료제 제다큐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벌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다큐어는 국내에서는 이제 유한 양행을 통해서 1,800개가 넘는 병원에서 유통되고 있고요. 제다큐어의 이제 국내 판매 소식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심이 높아서 뭐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에서 이 수백 건의 구매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GNT 파마가 제다큐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올해 2월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죠. 화이자의 자회사인 화이자 센터 원과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국 반려동물 용품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내 전체 반려견 수가 약 한 9천만 마리 되거든요. 그 9천만 마리 중에서 인지 기능 장애 이 치매 환견 수가 노령견 비율 뭐 52% 그리고 뭐 발병률 21% 요 정도를 추산했을 때 한 1천만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엔 전체 반려견 수가 7,2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800만 마리 정도가 인지 기능 장애 증후군 환견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GNT 파마가 제다큐어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경우 펫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가입률 4% 를 적용했을 때 연간 약 5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펫보험이 가입이 높기 때문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네. 그 시장을 잡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특이한 시장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인체의약품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의약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걸까요? 요즘에 왜 비만 치료제 굉장히 많이 그죠. 있잖아요. 뭐 위고비 뭐 이러면서 비만 치료제가 이제 반려견용으로도 개발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동물을 위한 비만 치료제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만큼 다수의 기업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넥스턴 바이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자회사 로보비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 RX 바이오라는 곳에서는 동물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서 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 베타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당뇨병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전의 약물입니다. 현재 개와 고양이 대상 비만 치료 시에는 사람 대상 당뇨 치료제인 란투스, 뭐 프로징크 등이 뭐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려동물 전용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경우 이런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동물과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서 또 다른 바이오 섹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아스코가 이제 개최되지 않습니까? 네. 세부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번 주에 전 세계 바이오 업체가 주목하게 되는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카고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 미국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 항암 신약부터 AI 활용 기술까지 선보일 예정으로 준비를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암학회인 만큼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전 세계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기술 수출,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자리고요.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개발, 기술 수출 그런 전략까지도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기업과 신약 발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려온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유한양행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신약을 좀 가지고 나옵니까?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렉나자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존슨앤존슨 얀센의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 병용요법의 경우 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인데요. FDA로부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승인되면서 8월 내 FDA 품목허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품목허가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도 FDA 품목허가를 좀 가능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데이터를 기다리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뭐냐면 이 전체 생존 기간 OS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했을 때 얼마나 이 환자가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냐, 사망하는 기간을 좀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약물의 효과를 정확히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 데이터가 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품목 허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OS 데이터가 아직까지 미성숙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좋아서 환자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직 OS 데이터가 성숙되지 못했고 데이터가 집계되지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서 품목허가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지표를 통해서 유한양행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HLB도 보니까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네. 되고 있는 HLB도 그죠. 나오는데요. 이제 항암신약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마베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 3상에 참여한 환자 생존 기간을 추적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HLB 같은 경우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베 병용요법에 대해서 최근 FDA로부터 이제 보완 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좀 품목 허가가 조금 미뤄지게 됐는데요. 이번에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기존에 발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삼상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 MOS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23.8개월로 나왔습니다. 이제 대조군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간암 치료제 소라페닙 제품명은 넥사바인데요. 이것과 이게 이제 15.2개월이기 때문에 8.6개월 환자가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유효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품목 허가가 언제 날지 그런 것들을 요 이제 학술대회 이번 아스코에서 좀 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HLB인데 이번 아스코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주가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까? 네, 이제 최근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ADC라고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요즘에 기술이 요즘에 가장 핫하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진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 원래 레고켐, 구 레고켐인데요. 네. 이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도 항암 신약 2종에 대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리가켐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파트너사인 포순제약이 위암, 위식도암에 대한 항체 약물 접합제 후보 물질 LCB14의 임상 이상 데이터를 초록으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중국 시스톤 파마슈티커스의 기술 수출한 항암 후보 물질 LCB71의 임상 1회 이상 중간 데이터도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LCB71 같은 경우에 낮은 용량에서도 높은 효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체 링커 기술, 뭐 리가켐의 링커 기술과 톡신 기술의 높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DC 플랫폼 관련 기업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사실 이 기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업들은 또 어떠한 것들을 발표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뭐 간략하게 좀 하나씩 짚어드리면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행성, 전이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이중융합 단백질 차세대 면역항암제 GI102의 임상 1, 2상 단독요법 중간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면역항암제 TU2218의 임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이 TU2218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면역항암제 활성을 방해하는 형질환 전성인자 이제 TGF-베타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 혈관 내피 생성인자 이걸 경로를 동시에 차단해서 이제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계열내 최초의 이중저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현재 병영 투여 임상 1B상이 진행 중이고
이 아스코에서 공개된 초록에는 임상 1B상 환자 중에서 환자 12명까지 결과, 중간 결과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데이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항암 흡연물질 Q901에 대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네오이문택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NTI7의 병역요법 임상 및 비임상 시험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제 또 올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에스코의 이번에 제약사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참가하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루닛이 참석해서 기술력을 뽐낼 예정입니다. 루닛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를 통해서 바이오마크 플랫폼, AI를 활용한 바이오마크 플랫폼 루닛스코프를 통해서 사람 상피세포 증식 수용체 이제 허투라고 하는데 네. 허투 초저발현 유방암 환자군을 확인하고 이 병리 이미지와 CT 영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면역과민 억제제 치료 반응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과민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치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이제 연구를 포스터로 공개할 예정이라서 또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코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이번에 아스코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발표하는지 하나하나 모두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